셀룰라이트는 단순한 지방이 아니죠. 림프순환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노폐독소가 쌓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CS 안방병원 대표원장 이경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굿라이프 구독자분들과 인사 나누게 되었는데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성들이라면 진짜 싫어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만큼 관심도 많은 하지만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바로 여성 10명 중에 7명은 갖고 있다는 보기도 싫고 심하면 통증까지 일으키는 셀룰라이트. 그 셀룰라이트의 제거법입니다. 자, 우선 셀룰라이트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요. 정확히 뭐가 셀룰라이트인지 모르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자, 단순히 살이 쪄서 피부 표면에 울퉁불퉁 만져지는 지방 덩어리 정도로 알고 계신데요. 셀룰라이트는 단순한 지방이 아니죠. 지방, 그 중에서도 피하지방이 주위의 체액이나 콜라겐 섬유 등의 노폐물과 엉겨서 변형된 상태로 피부, 진피, 상부 쪽으로 밀고 올라와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이 찌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림프순환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노폐독소가 쌓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이 찌지 않아도 셀룰라이트는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한 번 생긴 셀룰라이트는 잘 없어지지도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선 내가 셀룰라이트가 있는지 그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자가 진단법부터 해보는 게 좋겠죠. 자, 핀치 테스트라고 해서요. 이 기구를 이용해서 진단할 수 있지만 손으로 자가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두 손으로 비틀어 보는 건데요. 자, 이때 주름만 잡히면 정상이죠. 그런데 피부를 집었을 때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함몰되는 부위가 있다면 셀룰라이트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 단계가 심해지면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도 피부가 오렌지 껍질같이 울퉁불퉁하고 정맥혈관이 두드러져 보이거나 심하게는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죠. 더 커지면 그냥 눈으로도 덩어리가 확인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셀룰라이트가 보기 흉하다 정도의 미용상의 문제거리가 아니란 점이죠. 셀룰라이트의 태생 자체가 혈관과 림프의 순환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 만큼 그 증상도 통증과 피부의 병변까지 일으키니까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셀룰라이트는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도 떡하니 남아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 셀룰라이트 어떻게 없애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요. 셀룰라이트를 만들어내는 림프 순환 장애를 해결해 주는 건데요. 우리 몸에는 정맥과 동맥 같은 혈관계 외에도 체액의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림프 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 몸 속에 노폐물의 배출과 염증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셀룰라이트 자체가 이 림프 순환에 장애가 생겨서 몸 속에 노폐물이 지방 조직과 엉켜서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이 림프 순환을 촉진해서 지방세포 주변에 정체된 조직액을 잘 배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셀룰라이트 주변의 서해부와 대퇴부 림프 순환을 자극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고요. 손끝 방향으로 피부를 최대한 늘리면서 서해부 방향으로 끌어줍니다. 자연스럽게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5회 정도 해주세요. 여기서 요령은 너무 세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 없이 강하게 하면 림프절이 아닌 근육을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효과도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허벅지 림프 마사지인데요. 허벅지에 양손을 포개어 손끝 방향으로 피부를 늘려주시고 서해부 방향으로 45도 비틀어 올려주세요. 이 동작을 림프의 흐름에 따라서 내측면, 전면, 외측면 이렇게 나누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5회 실시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밑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셀룰라이트를 말 그대로 깨부수는 겁니다. 셀룰라이트가 지방이 변형되어 단단하게 섬유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섬유 조직을 부수어 주는 건데요. 단단한 조직을 부수기 위해서는 네, 좀 강한 힘이 필요하겠죠. 바로 물리적인 강한 마사지를 이용해서 셀룰라이트를 분해시켜 주는 건데요. 자, 요령은 무릎을 세우고 손가락으로 셀룰라이트를 들어 올려서 X자 모양으로 비틀어 줍니다. 무릎에서부터 서해부 방향으로 올라와 줄게요. 자, 두 번째는요. 무릎 안쪽부터
서해부까지 사선방향으로 가로질러서 깊게 피부를 들어올려서 롤링하는 동작을 실시해줍니다. 자, 이것도 3번씩 반복해 봅니다. 이 동작을 무릎 앞쪽, 허벅지 바깥쪽, 엉덩이까지 롤링해 주시고 역시 3번씩 반복 후 압박해 줍니다. 자, 이렇게 셀룰라이트를 비틀어 부숴주고 나면 온열 자극으로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주는 단계가 옵니다. 가장 좋은 건요, 진피와 피하 상층까지 도달하는 원적외선 자극을 주는 거지만 집에서 하실 경우는 다양한 방법으로 체온을 올려주는 기타 온열 자극 등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에서 뭐 가지고 있는 온열 자극이라면은 요즘 뭐 조사하는 뭐 간단한 자가 원적외선도 갖고 계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핫팩 같은 것들 올려놓으셔도 좋고 정말 안 된다면 그냥 온찜질 같은 것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온열 자극이 림프관의 운동을 촉진해서 셀룰라이트 주변의 대사 찌꺼기들과 지방산들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시행했던 림프 마사지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림프 순환을 돕는 가벼운 림프 마사지, 두 번째로는 단단한 셀룰라이트에 물리적 강한 자극을 주어서 부수어서 온열 자극과 함께 배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림프 마사지로 마무리. 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제거하기 힘든 셀룰라이트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 셀룰라이트를 방치해도 되는 미간상의 문제가 아니라 통증, 그리고 순환계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는 노폐독소로 인식하시고요. 잘 관리해서 제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셀룰라이트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운동으로 순환계를 도와주고요. 그리고 비만 관리 해주시는 거 중요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보다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